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루 이거 불멍 제가 준비했거든요. 뭐? 한번 보실래요? 보고 놀라지 마세요, 아버님. 이게 요즘에 인싸템이에요. 이게 하이라이트예요, 오늘. 뭐야? 하이라이트. 있어? 하이라이트? 폭죽인가? 이야, 이거 뭐 이런 게 있어? 와, 오로라. 와, 색깔. 저도 이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. 알록 에메랄드 색깔. 이야, 와, 처음 보시죠? 처음 보네. 제가 준비했어요, 아버님. 와. 색깔 봐, 색깔. 그러네. 이야. 와. 아버님, 이 감성 그대로 살려가지고 노래 한 곡? 감성? 노래 한 곡? 어떤 분이 먼저 음반 낼지 되게 궁금해요, 저는. 어떤 아버님이 최초로. 제가. 아니, 제가 준비했어요. 다른 건데, 그냥. 아니, 무슨 준비를 저렇게 그냥, 많이 해? 안 좋았어, 그냥. 아니, 할 게 없어. 너무 화나신 거예요.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셨어요. 얼마 못 받으셨어. 할 게 없어. 그러니까 무반주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걸 안 하는 거 차이가 그렇지. 그 아시죠? 안 그러면 저 뭐야 숟가락만 하나 있어도 돼? 아, 야, 그런데 이 끝까지 아는 게 없는다 노래가. 전원이 켜졌습니다. 시작하고. 좀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? 내가 뭐야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노래 한 적도 없고 오늘 이렇게 저 사회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자리에서 이 뭐 아주 무반주로 아는 데까지 내가 노래하고 갔다. 제목. 아, 그래, 조상이. 그래 산장이 있거든, 이게. 그래 산장 좋지요. 아, 이게 무반주로 이러기 쉽지 않은데. 시작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. 자,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삼등 와리는차 기차를 타고 자, 떠나자 자신감지야 노래 잡으러 와,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. 바닷가에서 여기를 봐. 바닷가에서 메들리. 오방산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. 아버지 오늘 오래 사는 아버님 저러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처음이죠. 일만 친구야. 처음 봐요, 진짜. 대상에다가 뽀롱 하나 하겠다, 이거. 대상에다가 뽀롱. 레파토리가 있으셨어요, 우리. 고래사냥으로 시작해서 연일만 친구로 마무리. 와, 진짜 용기 내신 거다. 용기 내신 거죠, 아버님. 너무 멋있지, 처음 보고. 굉장히 쑥스러우셨을 것 같은데.